자, 아름다운 별들이 빛난다. KCM 레종체 두 번째 시즌 5주차 마지막 경기입니다. 과연 야, 이 눈물에 눈물 젖은 우승을 네. 할 것인가? 임진묵 감독. 아니면 김재홍 감독이 눈물 젖은 우승을 할 것인가? 오늘 천국과 그쵸? 지옥이죠. 꼴등이냐 1등이냐. 애궁 선수가 선동으로 나가서 킬을 당했을 때만 해도 김재홍 감독 정말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알반맨 선수가 이렇게 와서 지금 3승까지 어쨌든 감독 경질의 위기에서 김재홍 네. 감독을 구해냈고요. 마치 그 같은. 네. 봐봐, 나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약간 이런, 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제가 토스 팀에 얼마나 필요한 선수인지 아시겠죠? 약간 이런 느낌에 지금. 네. 출전해 주세요, 한번 해봐. 네. 역으로 이제는 알바맨 선수가. 나 바쁠 거다 네. 그날에 막 이런 거. 충분히 이제 그런 상황도. 네, 와, 이 정도면 네. 사실. 그렇죠. 알바맨이 살렸지 뭐. 그럼요. 살리고요, 알바맨. 네. 오, 이제. 테라는 마지막 최종의 에이스 카드 달인 선수 한 명이 이때 쓰려고 남겨놓고 그렇죠. 여기서 달인 선수가 알반맨 선수를 잡아내야 임진묵 감독은 처음으로 달달한 우승 테란 선수들과 함께 택배를 들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돈벌 힘들다 딱 그거 네. 이제 그렇죠. 드디어 근데 이제 보라 선수가 그동안 이제 전혀 힘을 써주지 못했을 때는 되려 달인 선수가 성적이 더 좋았는데 네. 뭔가 사실 3주차 때도 보라 선수가 멀티킬을 했던 날 다른 선수가 마지막 이상하게. 대장 카드로 나왔는데 힘을 못 썼단 말이에요. 누가 잘하면 누가 네. 좀 이렇게. 뭔가 지금 보라 선수도 머릿속으로 언니 그래도 제가 오늘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언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오늘 우승 한번 해봐요. 주세요. 네 생각을 지금 보라 선수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결과를 지켜보도록 네. 하죠. 코어 이어지는 알바맨 선수 오늘 아주 케이스가 좋습니다. 현재까지 알바맨 선수의 누적 성적은 오늘이 이제 3주까지 했으니까 뭐 6승 4패 맞죠? 그렇죠. 일단은 오늘 진짜 알바맨 선수가 성적이 네, 너무 지금 좋아지고 있어서 수학의 계절 네. 토스의 계절이 돼버렸죠 지금 네. 하나는 계속 이렇게 꾸준히 나오면서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고 그렇죠. 일단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용돈벌이가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꽤 있어요. 왜냐면 1주차 때도 우승해서 네 1주차 아니야 그때는 아나 선수가 아마 없지 않았나 원래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3주차 때까지만 해도 애공 보해 알바맨 그치. 선수가 고정이었고 이제 4주차 지난주부터 이제 아나 선수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근데 지난주는 일단 꼴찌를 네. 네,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황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응원을 좀 하고 있겠죠. 네. 나도 상금 먹고 싶어요. 나도 상금 받고 싶어요. 그렇죠. 될 것 같은데. 야, 진짜 다리는 영원한 소녀가장이네. 네. 엄마. 그 저희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서지수 선수를 네, 만났는데 네. 서지수 선수가 정말 다리 선수를 애틋하게 쳐다보면서 그 얘기 좀 다리나 네가 정말 고생이 많다. 많구나. 그러니까 언니가 정말 시간이 되면 한 주쯤 나가보려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한번 시간을 맞춰보자. 남은 일정이 언제니? 막 이러면서 굉장히. 네. 다리 선수가 성이 뭐죠? 김다린 씨입니다. 김다린 씨. 몇 년생이에요? 잠시만요. 아, 헷갈려요. 몇 년생 김다리?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다리나. 세상에, 여기서 몇 년생 김다리 나올 줄 몰랐네요. 와. 자. 네. 아, 본명 아니에요. 네, 제가 맨날 네, 제가 맨날 김다린 씨라고 부르거든요. 방송에서 네, 이름이 잘 안 이제 공개를 안 하는 선수라서 그래서 제가 그냥 김다린 씨라고 부릅니다. 사부인. 왜냐면 제가 이름 부르면 이게 사석에서도 그쵸? 이름을 부르다 보면 방송에서도 습관적으로 이름을 부르게 돼 가지고 약간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김다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정말 어렵사리 테라를 먹여 살렸던 네. 오늘 좀 이렇게 그렇죠. 밥벌이라도 좀 할지 지금 아마 지수 언니가 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요? 우리 달인이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이러면서 보고 있을 텐데 알바맨 선수는 일단 무난한 빌드 선택을 했습니다. 드라곤을 지금 제기까지 찍어주면서 3게이트 로딕스까지 엄마다 무난한 진짜 운영을 준비했고 달인 선수 역시나 뭔가 초반 압박적인 빌드라든지 약간 꼬는 빌드보다는 토리 이후에 더블 약간 서로 약간의 지금 뭔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엿보이는 운영인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기 또 임해야겠죠. 네.
하면서 다른 선수 까는 다른 선수가 조금 잘할 수 있는 플레이 쪽으로 한번 방향 잡았습니다. 야, 그러니까 토스는 풍년일세. 남자 정치와 달리 토스는 풍년이야. 들어 올려주고 있는 다린 선수. 네. 자, 이게 만약에 이제 스타포트에서 보통 이제 다린 선수가 뭐 드랍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쓴다면 지금 보시면 알반맨 선수가 애초에 지금 시야 자체를 전혀 상대방이 입구 쪽으로 안 해놓고 뭐 전진해서 압박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예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드랍십 대비를 하러 올 수 있는 드라군 최고는 굉장히 빠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자, 스타포트에 애도까지 달고 있는 네. 마린 선수 그리고 자 6시에서 5시로 들어오는 길목에는 일단은 타일러라는 태워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선생님이 알반맨 선수가 러커를 배제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제 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또봉순 선수가 그 타이밍에 뮤탈리스크 그러니까 앞마당에 가스가 없는 상태로 뮤탈리스크를 먼저 생산을 하면서 앞마당에 가스를 가져간 거였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뮤탈 찍으면서 러커까지 찍을 수 없다는 걸 기본적으로 네, 알죠. 정보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배제가 가능한 상황인 거죠. 네, 올킬을 네. 오늘 나오진 않습니다. 네. 올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드디어 역시 마찬가지로 두 자리 100만 원으로 올킬 상금 몸집을 불려서 주인을 유혹할 겁니다. 일단 옵저버 한 기가 쑥 들어온다면 위치 자체는 정확하게 지금 스타포트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좌회전했어요? 거였는데 좌회전 꺾었습니다. 팩 확인 우회전하겠죠 이제 여기서 자 오. 아 봤어요. 아, 봤어요. 근데 예. 지금 이게 옵저버가 본 건지 알반맨이 본 건지를 봐야 되는데 약간 지금 뭔가 지나가는 걸 알반맨 선수가 화면이 지금 박스가 한번 왔다 갔거든요. 예. 뭔가 뭐 지나간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 드라군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어디에 배치가 될 것인가 드라군들이 네. 일단은 드랍십이 대각으로 바로 내려오고 있고 위치 확인 여기 드라군 다수 진입 경로 확인 확보 빨간 박스 거쳐졌어요. 파란 박스도. 파란 박스도. 이미 눈치 채고 있는 드랍이기 때문에 아 이거 쉽지 않은데요. 알반맨 선수의 옵저버 위치라든지 타이밍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미네를 뒤쪽으로 갈 수 있는 경로 쪽에 저 타일런 한 기. 센스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알반맨 선수가. 잘해요. 진짜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알반맨 선수입니다. 야, 진짜 마지막 딱 그대로 네. 초반에만 해도 그냥 알반맨이 왜 알반맨인가요? 뭐 알반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이언맨처럼 맨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세 보일 것 같아서 네. 약간 그냥 이런 귀여운 선수였다면 지금은 확실히 강한 선수가 됐고요. 자, 어떻게 해? 나 불러야 되겠어, 안 불러야 되겠어. 자, 이러면서 이제 알반맨 선수 앞마당이 6시까지 멀티를 올려주면서 뭐 바로 지금 드랍십까지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지금은 게이트를 늘려서 뭐 팩토리 타이밍을 대비하기보다는 먼저 빠르게 태클을 선택을 해준 모습이거든요. 이미 아비터. 지금 6팩토리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아비터 트리뷰널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재차? 재차 드랍십을 써주지만 만약에 이 드랍십마저도 아무 피해 못 주고 막힌다면 진짜 테란이 약간 암담해지는 어려워지 상황입니다. 확인 안 하고 확인 안 하고 강해 들어가다가 살긴 살았는데 여기서 드라군도 기다리고 있을 근데 이번에는 벌써 잘 내렸고 생각보다 알반맨 선수가 대처를 못해주고 있던 가운데 프로브 소수를 5기 6기까지 한번 더 때려봤다 속가 주는데 성공했습니다. 수리해야겠네요. 네. 그러면서 테크도 이미 아비터 테크 게이트웨이도 쭉쭉 늘려주고 있는 알반맨. 확실히 상황 자체는 어찌 봐도 지금 토스가 좀 괜찮은 상황 지금 구도를 만들어주고 있고 다른 선수가 일단 팩토리 6팩까지 돌려서 한번 경력을 지금 생산해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알반맨 선수가 이미 테크의 게이트에 모든 게 확보가 다 돼 있는 상황이라 뭔가 타이밍을 치고 나가기도 그렇고 조금 지금 상황 자체가 좀 어려워진 건 확실히 사실이에요. 네. 자, 거기다가 지금 오버워치 자체가 11시와 5시 위치 자체가 또 그다지 가까운 맵이 아니잖아요. 내려오는 것도 사실 타이밍 잡고 내려오는 것도 한 세월이라 과연 다른 선수가 이 타이밍을 한번 노리고 자 확장을 위해 수비력을 먼저 있을지. 야 근데 이제 확장하면서 늘어지면은 아비터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아비터가 나와. 자 일단 벌초 한번 돌려서 6시 쪽 6시 털기 비었거든요. 이번엔 제대로입니다. 근데 앞마당으로 가요. 아
왜 이렇게 어렵게 살려고 하는지. 어려운 길을 택했어요. 여기 6시 들어갔으면 아이고, 진짜 아이고 다 여러분, 주웠는데 주웠는데 다 잡아먹는 거였는데. 아 뭔가 오늘 약간 다른 소소 운이 좀 안 따라준다는 느낌조차 약간 지금 들 정도로. 거꾸로 알바매는? 네 되는 날 진짜 눈앞이 아득할 뻔했어요. 그렇죠. 피해가 조금 누적이 됐을 뿐이지 사실 이 정도 피해가 진짜 6시 들어간 피해와 비교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자, 공일업 됐습니다. 메카닉 병력 공일업 됐어요. 저 역시나 이번 바이오닉에도 메딕이 한 기 끼어있죠. 네. 뭔가 낙인 같아요. 네, 임진몽 특유의 그 임진몽한테 배운 테란들의 특징? 약간 이런 느낌처럼 메딕이 한 개씩 지금 따라다니는데. 자 타이밍이 내려옵니다. 공일업이기 때문에 전투 예. 진영 자체를 굉장히 지금 알반맨 선수가 좀 잘 잡아줘야 되는데. 아, 스캔을 지금 어쨌든 여기서 소모를 하고 있다는 건 아비터가 나왔을 때 정작 쓸 수 있는 스캔의 숫자. 왜냐면 지금 커맨드 자체가 본진 쪽과 앞마당 쪽 하나뿐이고 투 스캔이고 거기다 스타포트는 올라가 있지만 아직까지 베스트리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 이거 무조건 지금 터렛 찌어서 약간 앞마당 쪽에 줘야 된다는 건데 알바메 예. 선수가 다리를 생각보다 너무 지금 쉽게 내준 빨리 나는 내줬는데 네, 있어요. 약간 아비터를 좀 기다리는 듯한 느낌. 자 일부 병력은 센터 근처 허리 끊기 들어오는 것 같고요. 어 근데 이거 저렇게 병력 따로따로 싸우면 이거 다른 선수한테 굉장히 좋은 상황. 일단은 마인드 될 수 있거든요. 생존율이 무지하게 어? 높아지는데요. 잠시만요. 마나가 아직 부족해요. 알반맨 선수가 이거 전투 자체의 진영을 너무 잘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리는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하이패스입니다. 이 다리를 지금 건너가 버리면. 네. 그러니까 남의 다리 되는 거죠. 그렇죠. 앞마당 쪽 풀어보 그냥 다 내주는 그림이고. 아 이거 구도 자체. 얘를 합지도 못하고. 그렇죠. 앞마당이 순식간에 지금 없어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는 12시를 안 가져가느냐. 가져가고 가요. 있거든요. 토스 여기서 노려야 될 거는 진짜 스틸스필드 한방 대박으로 얼려놓고 대박으로 그리고 공격 가는 건데 다리 건너편에 보시면 지금 탱크가 다섯 기 더 있을 게 여기 얘를 있고 있어서 아 이거 거기다 드라군들이 또 드라군하고 있어서 자 강건파에도 있습니다. 탱크가 더 자 마인 밟고요. 아 저기 그냥 드라군 높고요. 진로도 없고요. 일단은 탱크로 지금 버텨주고 한 벌처까지 데려와서 다린 선수가 왜냐면 강 건너 탱크가 더 있어요? 그렇죠. 뒤쪽에 지금 얼려있는 탱크도 스텔스필드 마인! 녹으면 바로 전력이거든요. 야 임진목 감독 와 이거 테라님 넥서스 깨졌어요. 이러면서 12시 돌리기 시작했고 일구수 두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아 전투에서 알반맨 선수가 굉장히 좀 치명적인 예. 네, 자리 잡는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네요. 다른 선수가 굉장히 아우. 진짜 뱃살도 없는 타이밍에 사실 굉장히 너무 과감한 전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과감하게 스캔 뿌리면서 전진을 해줬는데 와 여기 나오면서 재미지는 많이 와 마인으로 한번 마인 대박을 아 쉽지 않습니다. 대박이랍니다만 다시 이지버드 드라곤 다 녹았고요. 지가 않아요. 다린 선수는 트리플까지 돌리고 있는데 알파맨 선수는 앞마당이 없어서 지금 6시 야. 자원만 가지고 버텨줘야 되는 상황. 50년생 김다린 드디어 소녀과장 네. 김다린 씨가 토스 팀을 꺾고 그렇죠. 한번 우승하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사실 뭐 경력이 단절될 뻔했는데 네. 자 투하 머리 돌려주고 왜냐면 그동안 달인이 조금 약간 소강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뭔가 이제 테란팀 에이스로서의 네. 경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비터가 더 이상 있고. 지금 아 이 자원 다 떨어졌네. 네. 공중쪽 자원도 다 말랐고 지금 보시면 가스가 없는 것도 아닌데 알반맨 선수도 아 왜 이렇게 싸웠지? 뭔가 지금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게임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미 지금 아비터도 안 찍히고 있다는 건 알반맨 선수도 이미 거의 게임에서 약간 손이 지금 떨어졌다 정도의 그렇죠.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 사이에 테라는 2일업이 돌아가고 있고 야 임진목 감독의 지금 분위기를 궁금합니다. 여러분 제보 좀 해주십시오. 드디어 임진목 감독과 지금 뭐 추루미 선수와 보라 선수가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지 드디어 지금 다 나와 네 우승을 향해서 제이즈버드 프롬 1.4 얻어맞고요. 이건 안 될 것 같아. 벌초가 저 파일럿 깨는 것보다 지금 핑크 경로 들어오는 네. 것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아 이건 아쉬운 지지를 못 찍는다. 그렇죠. 아 마지막 한번 최후의 불꽃을 불살라 보지만 녹아요. 이 병력이 다가 아니에요. 다린 선수 지금 인구수 3배 많습니다. 네.
GG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 마무리.